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MS입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어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자 실적이 뒷받침되어주지 않는 단순한 상승이었다. 그리고 실적 역시 좋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더 가기에는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녹십자 MS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녹십자 MS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뭐 1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또 녹십자 MS가 상승을 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두 분들은. 네. 먼저 임순재 대표님이. 네, 일단 뭐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체외 진단용 의약품을 이제 생산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어저께 이제 올랐었던 것은 이제 그 녹십자 MS라는 협력사인 이제 젠바디가 식약처에서 이제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그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그렇죠. 소식 때문에 이제 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젠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녹십자 MS와 이제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이제 확진자가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면서 자가 진단 키트의 이제 수요량이 상당히 좀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 검사 방법이 바뀌면서 일단은 전부 다 이제 자가 진단 한번 받고 그다음에 이제 PCR 검사를 하는 이제 그런 순서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관련돼서 계속 이제 확진자가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한 것은 많지만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일단 오미크론 확진자에 대한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뭐 오늘 한 10만 명 뭐 전후로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2월 말이나 아마 3월 초 정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 주 자체로는 아마 그때까지는 뭐 조금 시세 탄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조금 그 시세가 좀 하향.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아마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오미크론 확진자, 우리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워낙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 종목 또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까지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적이 뭐 0 아닌가요? 네. 주변에 확진자분들 있으시죠? 네. 네. 없으시면 이제 친구가 없는 겁니다. 예,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과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제 물론 알서프트나 몇몇 회사들도 다시 움직이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관련된 테마 쪽으로도 한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이어졌는데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모든 게 다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변화인지 아니면 그래도 또 특별한 섹터를 다시 챙겨보는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쯤에 또 변화가 나왔을 때 이를 한번 또 반영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녹십자 MS는 기존부터 그래도 자가 검사 키트 관련된 종목 쪽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쪽에서 이제 변화가 들어온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뭐 진단 사업 쪽에서는 강자다 보니까 이런 또 추가적인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래도 이렇게 꾸준한 실적 변화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해도 작년에 갑작스럽게 200억대 적자로 발표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나마 그전부터 좀 우상향하던 분위기 쪽에서 그다음에 성숙이 아니야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적자를 발표했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부담감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60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관련된 자가 검사 키트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것도 또 포괄적인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서 뭐 젠바디에 넘기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실적이 바로 터날지는 아직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테마 관련된 쪽의 부분들은
좀 더 영향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이를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실적은 아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녹십자 MS 뭐 최근에 이슈와 테마가 엮이면서 급등이 어제 나왔는데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뜯어봤을 때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느냐는 의문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뭐 실적을 받쳐주지 못하면 주가가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적 베이스를 잘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두 분이 주셨습니다.